건강관실에서 사무 업무를 보고 있는 작년 11월 3일에 이런 11일은 완전 신규 사랑감관실은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감사나 조사팀도 때나 규제 관련 시청이라는 감사나 감사 네 저희가 지원하고 대행에서 저희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감사 세계면 세계 예산 쪽이면 예산 주민자치회 딱 나올 지적사항 같은 게 서류 검토하면 오늘 그냥 환수도 하고 약간 감사가 잘 되고 있나요? 어 네 잘 되고 있어요 직원 입장으로서는 네. 가까이 할 수 없는 저희랑 같이 밥도 안 먹잖아요 네. 자료 가지고 올라오네요 이거 왜 없나요? 죄송합니다 거의 죄송해요 거기는 뭐예요? 법무 업체 조례 심사해주시고 편의점이세요? 어 맞아요 네 이쪽인 그런 상담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기재팀에서 기재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 중이니까 많은 지금 참여 부탁드립니다 몇 시에 퇴근하세요? 사장님 가시면? 여러분의 어떠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너무 힘들고 적응도 안 되고 해가지고 직각 잠만 자고 조금 이제 분위기도 적응하고 이제 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먹을 거 감사. 네. 아 차. 미안하네. 면허 있어요. 운전도 몇 번 해봤어요. 엄마 아빠가. 아 거기 옆에. 옆에 보세요. 오늘의 TMI 보실 때 이메뉴 하고 와가지고. 지금 배불러서 앉아 있기도 힘들어요. 샵 월급은 막 선물 선물이고. 근데 여기저기 나가는 돈이 되게 많아. 맞아. 월급 만족스러우세요? 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개? 너무 좁긴 한데. 자 혼자 쓰기에는 괜찮은? 사업으로 관련받은 거예요? 운전직은 저 11월 3일에 처음 난 것 같아요. 여기 진짜 많죠? 진짜 많은데 연수원은 못 갔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한 50명이요? 총 200 몇 명. 그렇죠. 되게 노린데요. 저희 여름 승진 시즌 하려고 해요. 사장님 보세요. 힐복 해제 그거 요즘이 많이 많잖아요. 딱딱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절대 하지 말라고. 뭔가 하면은 감사해달라고 전화가 많이 와요. 저는 감사드릴 민원이 있는데 안 하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반가웠어. 팀원 될게 하고 싶은 말. 대신 조금만 더 빨리 가주세요. 아 아니에요. 충분히 빨리 가고 계세요. 그런 눈치도 전혀 안 주시고 사장님보다 빨리 간 적도 있어요. 저 한영식도 못해가지고 진짜 코로나 끝나면 한식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 한영식 해주세요.